해줬던 게 약간의 좋은 점수가 됐고 예. 바로 이어서 또 김도경 선수도 연속 득점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식 경기에서 17승 11패의 카시토코스타스. 지금 4라운드만 놓고 보면 오. 아하. 네.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이 카시토코스타스 선수예요. 예. 하지만 이 축구를 빼낼 때 키스가 나버렸습니다. 네. 살짝 두꺼운 두께에 맞았고요. 예. 지금 이 초구 배치가 같은 진행이긴 하지만 내공이 저 일목적구 빨간 공보다 먼저 나와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득점 확률이 확실히 커지는 시도가 되는데 아, 놓치고 말았네요. 산체스 선수는 단식에서 18승 12패. 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 예. 자, 걸어치기. 아. 빠집니다.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 입장에선 다행인 결과. 초구 놓치고 바로 뭐 장타 한 방이면 경기 양상이 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될 수도 있는데 산체스 선수도 무득점으로 지나갔습니다. 야, 나도 아직 귀여워. 컴퓨터 코스타스. 잘 만들었네요. 예. 자, 대회전인데요. 뒤쪽으로도 네. 있어요. 3세트의 첫 점수가 나왔습니다. 카시도 코스타스. 아, 얇은 두께에서도 각을 꺾어내는 예. 네, 좋은 당점과 스피드 사용이 잘 맞아떨어진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붙어있는 공을 맞추는 시도. 자, 정확한 3쿠션 라인 진입이 필요한데 오, 됐어요. 네. 점수 올려줍니다. 예민한 두께 처리를 잘 해주면서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쿠션이냐 3쿠션이냐 이렇게 분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지금은 뭐 확실하게 3쿠션 득점이 된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내공의 움직임을 마지막에 보면 2와 3의 이제 확실한 구분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또 한 점을 보탭니다. 3대 0. 가끔은 중간 상황이 나오기도 해요. 정말 동시에 이 맞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그림도 사실은 득점이 안 된 그림이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돼요. 네. 방금 전처럼 이렇게 걸어치기 형식이 아닌 예. 네. 내공의 움직이는 모양이 좀 달라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짧은 각으로 들어오는 득점이 돼야죠. 네. 자, 다시 한번 카시도 코스타스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대 0. 지금 뭐 뒤돌리기 공략을 하는 게 괜찮은 배치이긴 하지만 예. 노란 공과 내공의 움직임이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충돌이 없는 앞돌리기로. 아... 야, 하지만 이건 빠지네요. 4득점 기록하고 물러나는 카시도 코스타스. 지금 이 공략도 저 빨간 공을 좀 아래쪽으로 가져오기 위한 두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당점 사용이 약간 부족했죠. 예. 자, 이제 산체스인데요.
짧게 치는 뱅크샷. 지금 뭐 두 선수의 이름값만 보더라도 사실 이 3세트가 오늘 뭐 제가 픽했던 가장 주목이 되는 세트로 그렇죠. 보여지는데 예. 지금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도 이 세트를 가져오는 게 지금 오늘 경기에 큰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죠. 산체스 선수마저 이 3세트에서 무너지게 되면 SY는 뒤에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산체스 선수가 4세트에 다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이 세트를 이겨놓는 게 예. 4세트 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인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가 정말 최근 기량이 워낙 좋아요. 맞아요. 아 여기서 뒤돌리기 놓치네요. 출발부터 살짝 두께 공략이 좀 네. 두껍게 맞은 감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짧아졌고요. 빗겨치기 포쿠션. 오, 네. 살짝 뒤쪽으로 보냈다가 그렇죠, 진행을 시켰는데. 짧아지는 각이 덜 예.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산체스 한 점 뒤져 있는 상황. 지금 하향 공을 공략을 하는데요. 세워치기로 그렇죠. 역회전 사용을 했고요. 아 네, 산체스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같은 배치에서 공수를 겸비한 시도였는데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네. 지금 회전으로 봐서는 리버스 시도를 네, 리버스 빠집니다. 원에서 투로 갈 때 좀 더 타이트하게 휘어지는 회전 전달은 되긴 했지만 뒤쪽으로 넘어가는 진행이 만들어지는 예. 약간 휘어지는 각이 좀 부족했습니다. 산체스 처음부터 5 쿠션으로 옆으로 돌려서 대회전인데요. 있습니다. 득점에 성공하면서 동점을 만드는 산체스 선수. 쪽이 아닌 빨간 공 쪽으로. 지금 아주 예민한 두께 시도를 했는데 네. 짧아요.
소강 상태의 두 선수 대결. 뭐 이렇게 얇게 공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 빨간 공의 두께가 조금 더 맞으면 득점인데 예. 거기에서 조금만 더 두껍게 맞으면 이제 목적 구간에 충돌도 발생이 돼요. 예. 내공도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좀 쉽지 않았던 산체스 선수의 시도가 이렇게 또 아쉽게 돼버렸고요. 지금 배치한 쓰리뱅크를 일목적구를 맞추긴 했지만 득점이 안 되는 두께죠. 좀 더 두툼한 두께에 맞았어야 예. 되는데. 자, 여전히 점수는 4-4. 역돌리기. 오, 지금 직접 시도했는데 자. 오, 충분히 짧아졌네. 산체스 선수가 드디어 역전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5-4. 바로 투뱅크. 아, 네, 바깥으로. 네. 정말 뭐 많은 경험을 했던 이 산체스 선수도 이 팀 리그 또 이 짧은 한 세트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자신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멋진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죠. 상당히 흔들리는 순간이 예. 정말 많습니다. 자, 이 공을 길게 성공하네요. 카시노 부스터스. 와, 지금 이 앞돌리기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네, 사용하는 시도인데 예. 거기에 이 어려운 걸 득점을 또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득점이 됐습니다. 연속 득점을 통해서 재역전. 워낙 정교한 샷을 구사하는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다 보니까 지금 정도의 스피드 사용하는 경우가 최근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득점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힘을 좀 가볍게 빼주고 네. 자연스럽게 짧아지는 각도를 만들어요. 자, 이제 7-5 두 점 차가 됐고요. 지금 배치에서도 네, 우선 충돌이 없는 시도예요. 빗겨치기. 자, 좀 예민한 회전값을 맞춰줘야 됐는데 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공을 시키면서 점수는 8-5. 에이스전을 치르고 있는 산체스와 카시도 코스타스. 세워서 가는 시도죠. 아, 이 공도 정확하게 직접 들어가는. 여기에서 네. 아, 계속 가네요. 5점 하이런과 함께 스코어는 9-5입니다.
아, 정말 길게 뻗어주는 라인을 잘도 읽어내고 정말 정확도가 네, 대단합니다. 지금은 벤치 타임아웃 사용이 오, 필요해 보이는 순간인데. 벤치 타임아웃.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사실 이 카시도코스타 선수에게는 조금 더 득점 확률이 높냐.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건데, 지금은 뭐 선택 방향보다는 시간을 좀 벌기 위한 예. 타임아웃 사용이 됐습니다. 끝내는 되돌리는 시도. 완벽한 득점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10점에 먼저 도착한 카시도코스타스. 더블 스코어. 점점 승리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으로. 중들의 위험 없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1대 7, 11대 5 정정해드리겠습니다. 7점 연속 기록하면서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요. 산체스 선수가 좀 앉아있는 지금 자세가 주머니에 손을 꼭 넣고 네, 앉아있는 모습이 어떤 생각이 보였네요. 들까요? 뭐 지금은 워낙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의 또 흐름이 되다 보니까 예. 저 실수하기만을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아, 지금 뭐 놓칠 만한 또 배치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운트 배치까지. 예. 컴퓨터 코스타스. 최근 이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의 세트는 정말 이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량이 나와주고 있는 예. 그런 세트 경기 흐름이 정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자, 이런 점수가 9점으로 또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13대 5. 득점 이후에 이제 빨간 공이 맞죠. 노란 공 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오, 지금 쓰리뱅크 시도를. 아, 투뱅크였네요. 쓰리뱅크가 아니라 투뱅크 시도를 해봤는데, 예. 너무 두꺼운 두께 공략이 또 됐습니다. 여기서 네, 저 빨간 공에 저 오른쪽이죠. 오른쪽 두께에 맞으면서 이제 마지막 쓰리 쿠션 득점을 완성시키는 참 멋진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마무리가 안 됐고요. 아, 산체스 선수. 오. 자리에 좀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네,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너무 또 코너 깊숙이 들어가서 득점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코너를 돌아나오면서 제2 목적국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상황. 카시도 코스타스. 빨간 공의 두께 처리를 두꺼운 두께에서
아, 그리고 내공의 움직임은 딱 맞아 떨어지게 득점을 또 해줬습니다. 3세트 세트 포인트 카시도 코스타스. 저는 뭐 최근에 아까 그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의 문구였죠. 컴퓨터 같은. 네, 아. 컴퓨터. 오, 워낙 이 선수가 지금 뭐 좋은 기량을 보여주다 보니까 예. 그 별명이 그대로 맞아요. 맞아 떨어지는. 네.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마무리. 오. 빠집니다. 마지막 마무리 포인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표정에서도 보이지만 이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아, 저 빨간 공과 교차도 아주 잘 됐는데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 따라가야죠. 와, 성공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옆돌리기 시도했을 때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시도인데 네. 와, 저 빨간 공이 목적구도 피하고 내공과의 충돌도 피하는 아, 네. 절묘하게 지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직접 시도했고요. 얇게 쳤는데요. 성공합니다. 스핀볼. 산체스 선수도 지금 형태가 조금씩 갖춰지는 득점이 아, 조금 심상치 않은 예. 배치들이 또 오고 있습니다. 아, 연속해서 점수 행진을 다시 늘려나갈지. 아, 지금 같은 뒤돌리기에서 어떤 두께 네. 이렇게 내공이 먼저 나오는 두께 사용을 할 때 길어지는 라인에서 지금 두께 사용을 하거든요. 두께와 회전값 정확하게 맞춰주는 전혀 뭐 충돌의 위험이 없는 두께 사용으로 득점까지 연결이 됐고요. 오. 이 공을 당겼는데 그러면은 5점 하이런과 함께 산체스 선수도 10점이 됐습니다. 아직 몰라요. 이 두 선수들은 언제든지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고요. 아, 뱅크샷을 노립니다. 네. 투뱅크가 오 그렇지만 오! 네. 네. 지금 투뱅크가 계절을 안 왔어요. 예. 네. 원쿠션 이후에 빨간 공이 맞았고 이제 빗겨치기 형태의 진행인데 다시 한번 빨간 공에 가로막히는. 아. 자, 이렇게 마무리가. 오! 와! 오! 야. 네. 자, 이것도 몰라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긴 예. 각도로 넘어갔는데요.
자, 여기서 산체스 선수가 한 번에 몰아치기로 세터를 가져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지금 뭐 아, 산체스 선수 뒤돌리기 시도를 하나요? 네, 밀어서 자, 일단 점수 올라갑니다. 그냥 얇은 두께 공략도 가능해 보였는데 이 공을 휘어내면서 예. 아, 멋진 스트로크로 해결을 또 해주는 다니엘 산체스 선수. 지금 뒤돌리기예요. 오, 여기서 가로막았네요. 뭔가의 그림이 좀 만들어지려면 아, 이 공도 성공을 시키고 또 산체스 선수 이 추격이 승리까지 좀 이어져야 되는데 아, 지금 충돌이 너무나 아쉬운 또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 가치토 코스타 선수가 여기서 지금 네, 이 비껴치기는 안 됐어요. 석점 차거든요, 이제. 자, 공타가 연이어 나오면서 산체스의 추격이 점점 더 카시토 코스타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 웬만해서 세 번의 마무리 이렇게 아, 이어지는 경우가 없는데 카시토 코스타 선수 마무리가 안 됐고요. 오, 산체스 선수의 이 엎돌리기도 아, 야, 네, 고개를 가로줬습니다. 참 이런 대 선수들도. 지금 같은 모습을 보면 네, 확실히 좀 인간다운 네, 면모가 예.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두 선수가 각자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자, 그래서 이 에이스전은 굉장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포쿠션 오!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3세트 남자 단식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와.